2시 28분 식사 겸해서 잠시 쉬고 다시 사피산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걸어서 내려가는데 저 앞에 젊은이들이 가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계단이 바로 그 계단이랍니다. 아까 그 포대 정상 직후에 있는 계단이 아니라 이 계단이 바로 그 공포의 계단인 모양이네요. 사피산에서 올라오려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온다면 거쳐야 하는데 어디까지가 계단이 있길래 공포의 계단이라고 하는 등 뭐 바로 그 계단이라는 등 그런 표현을 쓰는지 궁금하네요. 그나저나 사피산도 하나의 정상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또 한참 내려간 다음에 또 얼마간 또 올라와야 되는데 아이고 답답합니다. 사실은 이 정도까지라면은 뭐 많이 있는데 한참 더 내려가는 모양이군요. 여러 사람들이 이 계단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. 글로써. 그래서 도대체 어느 계단이길래 바로 요 계단을 말한다고 하네요. 제가 뭐 방향을 이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라 힘은 이제 안 되는데 이제 그 대신에 다리 특히 이제 무릎에 무리가 갈까봐 그게 좀 걱정이죠. 오늘이 이제 제 3차 탐방인데요. 도봉산 3차 탐방인데, 확실히 그, 처음 시작했을 때, 또 한 번 왔다 갔을 때, 두 번 왔다 갔을 때, 이렇게 비해서 도봉산의 전반적인 아웃라인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다시 지도를 보면, 좀 달리 보일 겁니다. 여기서 말하는 지도는 이제 등급 지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. 등급 지도는 뭐 굉장히 심플한 지도니까, 등급 지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, 국립공원 공단에서 제시하는 지도가 있습니다. 그 지도에 보면 이제 능선 표시가 또 나와 있어서 그걸 보면 도움이 되죠. 그 지도하고 등급 지도는 이제 일치하지 않습니다. 훨씬 더 그 지도가 더 복잡하죠. 그 지도는 이제 웬만한 등산로를 다 표시를 한 것이고 등급 지도는 이제 딱 여기서 법정 지정 탐방로라고 해야 되나요? 그게 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하죠. 그리고 바로 이렇게 평행해서 나란히 있는데도 하나만 선택해서 표시하고 막 이렇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등급지도 기준 탐방로를 탐방한다고는 하지만 그 비지정 그 등급지도에 나오지 않는 탐방로도 어쩔 수 없이 좀 걸어야 됩니다. 전혀 안 걸을 수는 없죠. 안 걸으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그 등급지도에 나오지 않는 등산로 중에서도 또 좋은 등산로도 있고요. 개인적으로도 마음에 드는 등산로도 있었습니다. 한참 더 내려가는구나. 여기까지 정도라면은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도라면 뭐 무슨 뭐 악마의 무슨 계단 이런 말 안 나왔을 겁니다. 이제 훨씬 더 내려가니까 어마어마하다. 요 저 총각은 주저앉았네. 여기도 지금 계단으로 해놔서 지금 이 정도 저도 지금 촬영도 하고 아무 말 해가면서 지금 내려가는 거지 계단을 내려놨으면 참 힘든 구간이었겠네요. 예, 저기 저 지금 이제 저 사람들이 이제 계단 끝난 모양이네요. 요 계단 때문에라도 여기 능선 종주를 하려면 남해에서 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. 뭐 날이 다소 흐린 편인가 싶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그늘도 지고 지금은 이제 바람은 별로 안 부는데요.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. 어쩌면 역설적으로 제가 지금 피서를 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. 별로 그렇게 크게 더위를 느끼지 못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니까. 사실 이제 전혀 안 더운 건 아닌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
오르막길 걸어가지고 지쳐서 더운 막 이런 그래서 열기가 나는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날씨가 더워서 덥다라는 생각은 조금 덜 듭니다. 그 말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. 예, 지금 저기 저 오시는 분 저 정도 볼까 이제 계단이 한계입니다. 계단이 끝인 것 같습니다. 여기 뭐 저 금오산에 있는 깔딱고개 계단이 생각나기도 하고요. 안녕하십니까. 예, 계단 구간 거의 끝나갑니다. 예, 저기 젊은이들 다섯 명, 여섯 명인가 저 사람들 계단 내려 지쳤나보다. 예, 안 가고 쉬고 있네. 예, 계단은 여기까지인 것으로 보입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여기까지. 청와대 내려오니까 6분? 네, 6분 걸렸네, 6분. 계속 가겠습니다.